조종사들은 쉬는 날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주위에 다른 조종사들을 보면 쉬는 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평소 건강 관리를 하거나 신체 검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골프가 비싸지만 해외 스테이션에 나갔을 경우에는 골프가 싼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골프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등산을 주로 많이 하고요. 다른 사회 친구들과 쉬는 날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끼리 시간이 많이 남으면 같이 등산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등산을 매우 좋아하고 쉴때 산을 자주 가는 편이고요. 제가 갔던 산 중에서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나푸르나는 정확히 10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됐고요. 네팔 카투만두 공항으로 들어간 이후에 포카라 도시로 육로 혹은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고요. 저는 네팔의 지역 에어라인을 이용해서 카투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하였습니다. 카투만두 공항에서 탑승을 위해서 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따로 이렇게 탑승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리모트에서 터보프롭 비행기로 포카라로 이동하였습니다. 포카라 이동하실 때에는 비행기를 타셨다면 오른쪽 창가 좌석을 앉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오른쪽 창가 좌석으로 앉으시면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높은 봉우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항로상의 지도상으로 봤을 때 만화술로 봉이었던 것 같고요. 비행기가 어프로치하고 랜딩하는 중간에도 오른쪽 저기 멀리를 보시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포카라 시내 전경을 보시면서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항공사를 타면서 조금 많이 불안했는데 그 이유는 이 구간에 비행기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제가 탄 날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착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더 안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 구간에 비행기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날씨가 좋은지 아닌지를 조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신 후에 탑승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포카라에 도착해서 내렸고요. 포카라 여기 공항의 모습이고요. 그냥 시골 버스터미널 같죠. 이것은 짐을 찾는 모습입니다. 네, 도착해서 네팔 음식을 먹은 것이고요. 한국 음식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메뉴도 있기 때문에 먹는 데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포터를 소개받았고요. 포터는 등산을 하면서 제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제 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저는 거의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 짐을 맡기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요 사진에 나온 요 네팔 사람이 저의 일주일 동안 함께하게 될 포터입니다. 네, 첫째 날은 포카라 시내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차량 이동한 후에 간드럭까지 코스를 짰고요.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는 산 아래이기 때문에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일하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 저녁 때쯤 돼서 간드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둘째 날은 간드럭에서 출발해서 촘농까지 가는 계획으로 출발을 했고요. 가는 중간중간에는 동물들도 구경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산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을들이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등산하면서 제가 살짝 다쳤는데, 다행히 준비해간 약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간 약으로 치료를 했고요. 거기 산장이나 이런 데서는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약들은 본인이 알아서 미리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저녁 때 촘농 숙소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숙소 안의 모습은
크지는 않지만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널어서 말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촘농에서는 멀리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촘농까지 올라가서 숙소에서 며칠 동안 머문 다음에 내려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3일째 촘농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침 풍경을 영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시누.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안나푸르나 3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안나푸르나 3. 왼쪽으로 쭉 보면 안나푸르나 사우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촌농에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다음 영상은 이제 4일째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 도전하기 정상 1시간 전에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포차를 옆에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발 4000m, ABC까지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ABC는 보입니다. 저는 지금 해발 3000m, 그러니까 만 피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헐떡거리는 모습이었고요. 1시간 이후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안나푸르나 원을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안나푸르나 사우스. 클라이밍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들을 위해서 묘비를 모셔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ABC라 부르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포토. 지금은 구름이 많이 들어와서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베이스캠프에서 안나푸르나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시시각각으로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고산증에 상당히 심해서 두통이 계속 심해서 우리 포터에게 계속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했더니 산에서 지금 약초를 캐가지고 온 모습이고요. 네, 지금 약초가 보이시죠? 여기에는 뭐 다른 약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산증과 관련된 약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100 라면. 우리나라 라면을 내가 먹기 위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3일, 내려가는데 3일, 총 6일 일정으로 조금 무리한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하루에 약한 9시간 정도 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정을 조금 길게 하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산 올라가는 정도의 강도로 매일 등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꼭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를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